안녕하세요. 2021년 7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장을 위해 가지고요. 일요일 저녁에 항상 제가 불금봉 장전 뉴스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내일 대응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바이오를 우리가 종가 매매로 금요일 날 대응했는데요. 이 일심 바이오 mRNA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콜드체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러한 유통과 또 보관을 위해 가지고 일심 바이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심 바이오는 우리가 금요일 날 수익을 갖지 못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음봉으로 거래량이 아주 작게 이렇게 금요일 날 마감을 지었습니다. 음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제가 추천한 이유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봉상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요일 날 일심 바이오, 이 콜드체인, mRNA와 관련해서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인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4층에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월요일 날 설인바이오, 일심바이오, 그리고 올림패스 전부 mRNA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올림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초가 단타 매매로 대응했습니다. 공포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 mRNA 백신의 이 이연제약이라든가 또 아이진,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연제약하고요. 전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또이 삼성 바이오로직이 계획대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삼성 바이오로직에 이러한 그 mRNA 백신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일심 바이오가 바로 그냥 삼바 mRNA 기술 이전 이러한 그 유력하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면 크게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일심바이오는 혈액하고 시약 냉장고, 동결 건조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이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뉴욕 증시의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700명대, 743명대에 이러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말인데도 700명대 나온 거는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고요. 내일 일요일 날이 검사받은 확진자가 아마 내일도 700명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시 현재 509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만 509명이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 700명을 넘어갈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기준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또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1년 만에 최다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지금 3단계, 완전히 오늘도 3단계로 격상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러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 모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금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될것 같은데 아마 수요일 날 얘기가 되면 8일부터 또 격상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 743명이 나오면서 토요일 날첫 700명대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3단계는 언제든지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 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고 코스닥이 더 상승하고 있는데 수출 호재가 있는 가운데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2, 4분기 6월 말로 끝나면서 7월 달 들어가지고 이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이런 실적 발표와 맞물려 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창고라는 이러한 가운데에 아마 이 실적 주목을 받을 거고요. 장중에도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러면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부터 더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매입과 관련한 테이퍼링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 요번 주 들어가지고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2분기에 이러한 실적, 여기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 될것 같고요. 잠정 실적 발표 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도 할 거고요. 우리 2, 4분기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튼 6월에 FOMC 의사록 공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6월 말에 사상 처음으로 3,300선 넘은 다음에 지금 이제는 3,350 꼬지를 향해 가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3,3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주에도 새로운 또 고점을 쓸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2, 4분기에 이런 실적 발표에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수출 이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지난주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실적과 함께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출 호조, 실적도 발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까지도요. 오늘 4일 일요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인데요. 대체 휴일로 5일까지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할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마감가 기준해 가지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 끝나고 나서도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의 고용 호조에 역사적인 진전이 있어서 100년 내 최악의 지금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발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월요일 날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 지난 금요일 날큰 상승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더큰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이러한 그 조선업들 순환 그 실적 수주 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가지고 더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LNG 운반선 개발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뉴스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인콘과 관련해 가지고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지난 목요일 날 추천한 이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더큰 상승을 위해서 또 수술실 CCTV법이 7월에는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 법안이 좀 가시화된다. 그러면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정책주로서의 인콘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사상 최대치인데요. 하루에 지금 679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망자 수가 다시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좀 공포의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이러한 그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요, 우리가 가져가는 일심 바이오입니다. 저도 여기 굉장히 많은 수량의 이 주식 수를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서린 바이오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투테 계속해서 이 실적 공시 때문에 계약 공시 때문에요.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힘이 좀 약하긴 한데요. 이 엔투텍이 아마 이 드라마 엔터에 관련해 가지고 더큰 상승이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다 보면요. 여기 2층 저항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로우 비전, LG 헬로우 비전 월요일날 조금 관심 있게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이 LG 헬로우 비전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헬로 비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협업, 뭐 이러한 그 소식 때문에 더큰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미팜, 이 FDA의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되는 바람에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 정책주 성격의 이러한 그 흐름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또 보는 부분이고요. 올리페스 역시 mRNA와 관련해서 인권, 수술실 CCTV, 그리고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정책주와 그리고 진단 키트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는 이러한 부분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수혜를 기대하는 이러한 기본주택 관련주들이 관심 권한에 들어있다. 그 중에 바로 삼부토건 그리고 상지 카일룸 이게 시옷자 두개 들어가는 상지 카일룸하고 또 삼부토건이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설주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 회복과 기본주택 이슈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mRNA가 대세입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mRNA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심바이오, 설인바이오, 그리고 올리페스까지 관심 있게 볼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재형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이 징역 3년 선고 때문에 지금 바로 차기 주권 대권주자 이 반열에서 약간 지금 이렇게 데미지가 왔는데요. 최재형,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전부 야권에서 지금 반사익을 얻고 있지만 그 흐름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재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루원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PPI를 관심 있게 지금 대응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올라오는 바람에 수익을 전부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관련주 또 다음 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연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M 풍년이라든가 윈하이텍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김동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시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두번 하겠다는 소식은 보험업종과 은행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릴레이 수주와 맞물려 가지고요. 삼성중공업도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전체 뉴스테마 호재 그리고 뉴스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제가 제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남은 이 휴일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휴일 동안에 이 장맛비 때문에 굉장히 이 습기가 많고 끈적끈적한 날씨였습니다. 이제 또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반갑게 이장 여는 거를 좀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 47분에 제가 불금봉 이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시간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휴일 저녁 되시고요. 내일 카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